아, 오늘 바람 기억을 두 번 불렀는데, 아, 둘 다 내지르는 식의 창법이 아닌, 최대한 좀 이렇게 먹어 들어간 느낌으로 부르려고 해서 했는데, 소리도 잘 안 나오고, 긁히고, 플랫되고,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, 일단은 그냥 제가 그냥 소장만 하고 유튜브에 올리지 않겠습니다. 나중에 그 바람 기억은 봉인해 놓고 나중에 그 창법이 좀 되면 하고, 오늘은 그냥 노이즈의 오늘은 너를이라는 제목의 노래하고 이거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불러 올리는 것 같은데 해볼게요.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이거 그렇게 어려운 노래인데. 바람 기억 두 번 불렀다. 두 번 부르고 나서 이거 하려면 죽을 텐데. 아, 모든 게 끝난 거야. 허무함에 눈물마저 말라서 널 위해 살아왔던 나에게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니? 차라리 잘 된 거야. 이제 너를 내 안에서 지울게. 초라한 나의 사랑 안에서 너도 얼마나 힘들었니? 사랑이란 건 행복한 거야. 나를 만나 그걸 잊은 거야. 이젠 널 위해 살면 돼. 아픈 기억은 모두 가져갈게. 너를 보낸 걸 후회 않도록 행복하게 살아줘. 나 없는 곳에 가슴 아픈 사랑은 두 번 다시 없을 테니. 아, 이거 또 좀 지쳤죠? 음 나가네요. 아까 바람 기억 두 번 불렀다니까. 아, 널 위해 기도할게. 세상에서 내게 남은 날 동안 영원히 널 아껴줄 사람이 너를 택하게 해달라고. 사랑이란 건 행복한 거야. 나를 만나 그걸 잊은 거야. 이젠 널 위해 살면 돼. 아픈 기억은 모두 가져갈게. 너를 보낸 걸 후회 않도록 행복하게 살아줘. 나 없는 곳에 가슴 아픈 사랑은 두 번 다시 없을 테니. 나 힘든 건 괜찮아. 너를 위해서라면 모두 다 받아들일게. 너를 보낸 걸 후회 않도록 행복하게 살아줘. 나 없는 곳에 가슴 아픈 사랑은 두
난 다시 이젠 다시 없을 테니 아 힘들어 아 죽을 것 같네. 아 이거 한 세 번 불렀나 두 번 불렀나. 두 번째 영상인가. 저번에 이 이전에 불렀던 것보다 나을 거예요.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좀 지쳤죠 후반에. 발음 거지 같아지고 긁히고. 그건 아까 바람 기억 두 번 불러서 그래요. 여러분들도 뭐 바람 기억 두 번 부르고 불러보시면 알 거예요. 저는 보컬 트레이너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아마추어 가수도 아닙니다. 지금 방금 언급했던 그런 분들은 그래도 성대가 저보단 강할 거니까 바람 기억을 한 세 번, 네 번 부르고 이거 불러도 잘 하시겠지. 근데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. 나 힘든 건 괜찮아 너를 위해서 약간 비강 쪽으로 보냈어야 되겠군. 모두 다 받아들일게. 여기가 잘 안 되네. 받아들일게가 안 돼. 너를 보낸 건 후회한. 보낸 건 후회한도록. 후할 때 이제 순간 좁은만 모음 발음으로 확 내려가니까. 변하니까 이제 긁힌 소리 났을 거야. 아까 본 노래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죠 나 없는 곳에 가슴 아픈 사랑은 마지막 1절 2절 말고 그 맨 마지막에 가슴 아픈 사랑을 은할 때 은에서 많이 긁혔죠. 다 피드백 한다니까. 아 근데 이게 진짜 발 동동 구르면서 개 지랄하면서 불렀는데도 힘들다. 사실 어제 저녁 때 그 실시간 스트리밍 그 게임 방송하면서 좀 떠들어서 목도 좀 그랬고 아까 또 오늘 또 오늘 1월 2일이다 보니까 운동 새로 나온 분들 많아가지고 헬스장에 이제 헬스 코치잖아요. 겁나 또 떠들고 설명하고 아 좀 지친 상태였어요. 거기다 바람 기억 두 번 불렀지. 아 확실히 난 이런 스타일 노래를 불러야 돼. 바람기억 같은 노래는 부르면 안 돼. 아니면 그 창법을 좀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던지. 하여튼 감사합니다. 힘들었다. 좀 부족했어도 이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연습해서 오늘 불렀던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더 잘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스파키 미니였습니다.